안녕하세요. 바지 디자이너 수진 윤입니다. 여름이 반가운 분들이 있는가 하면 두려운 분들도 있죠. 그 차이는 바로 명품 몸매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계절이 와도 자신감 있는 몸매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셀프 트레이닝 제20탄 체지방률 10%에 도전한다. 선명한 근육 만들기. 수없이 많은 운동 시간에도 근육 라인의 부족함을 느끼는가.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바디 디자인. 몸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체지방을 없애야 바디 디자인을 완성시킬 수 있다. 체지방률 10%에 도전하여 바디 디자인을 완성하자. 부위별 집중 운동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라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세세하게 근육을 만드는 방법 배워봅니다. 자, 이번에 하실 동작은 버피 테스트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 같은 경우는 모든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동작의 효과는 근력 운동도 되면서 유산소성의 운동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동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먼저 구부리시면서 바닥에 손을 터치를 하시고요. 동시에 점프를 뛰는 동작에서 다리를 뒤쪽으로 쭉 뻗어주시면 팔굽혀펴기 하는 자세가 나오셔야 됩니다. 이 동작에서 마찬가지로 항상 머리, 어깨에서부터 발목까지는 항상 일직선상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시 점프를 뛰시면서 무릎을 모아주시고 손을 뛰시면서 업. 자, 연결 동작으로 실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동작 자체는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신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면서 유산소성 운동까지 되기 때문에 데피니션, 근육의 모양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몸의 라인을 살리고 균형을 잡힌 몸매, 탄탄한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피하지방, 피부 밑에 있는 지방 조직이 얇아야 근육의 모양이 나오고 근육의 선이 살고 몸의 라인이 잡히게 됩니다.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전신의 근육을 다 사용하면서 플러스 유산소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피하지방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플러스 전신의 근육을 라인을 잡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동작은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동작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작도 20회 정도를 반복하시게 되면 굉장히 호흡이 많이 가빠우실 거예요. 자, 20회를 한 세트를 기준으로 해서 4세트 내지는 5세트 체력 수준에 맞게 5세트 정도 진행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피하지방층을 얇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몸에 균형을 잡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동작은 제자리 크로스 점프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런지, 점프 런지를 이용해서 응용한 동작인데요. 앉았다가 높이 일어날 때 심박수가 오르면서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또한 근육적으로는 다리, 엉덩이,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내 파워를 높일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다리를 앞뒤로 넓게 벌려주시고요. 위아래로 점프를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정지. 내려올 때 무릎에 오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자세를 좀 더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상체를 바른 자세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작은 심박수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호흡이 가쁜데요. 15회에서 20회 정도 4세트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동작은 엎드려 니업이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에서부터 종아리까지 근육을 단련시켜줄 뿐만 아니라 다리를 빠르게 왔다 갔다 반복해줄 때 유산소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트에 엎드린 상태에서 어깨 밑에 팔이 오도록 위치하여 주시고요.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앞으로, 뒤로 쳐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넷. 이때 허리가 곧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몸통이 일자인 상태에서 비교적 빠르게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작은 연속해서 동작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호흡을 후후 뱉으면서 실시할 때 좀 더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은 15회에서 20회 정도 빠르게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은 흔히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